여기 수중 카메라로 찍힌 거예요. 여기 인공물이냐, 자연적인 거냐, 그런 이야기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하게 인공물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해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5m 정도 되고, 이렇게 굉장히 깊으니까 깊은 곳은 25m 정도 돼요. 25m 정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25m 된다는 게. 그래서 위 지도는 구스쿠성문 순환도로 수로 거북 모양 기념물 계단 여러 테라스 등의 위치를 표시해 두고 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용도로 밝혀진 것이 아니라 보기에 그런 것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야마제도의 요나군이 섬 근처 바다 속에서 발견된 해저 지형이다. 마치 블럭을 쌓아놓은 것 같은 몇 미터 간격으로 층층이 깎인 돌들로 쌓여져 있다. 1987년 아라타케 키아치로가 발견했다.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호기심 천국에도 등장한 적이 있다. 길이 1000m, 폭 750m에 남짓한 거대한 크기로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 깊이에 마치 사람이 깎은 유적 같은 것이다. 단 제일 높은 곳이 수심 5m 정도라고 해서 심해는 아니다. 기원전 8000년 정도에 만든 인공 유적이라는 설과 자연적인 조수 등으로 인해 만들어진 독특한 지형이라는 설이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핵심이에요. 여기. 왜 기원전 8000년이라고 추정을 하냐? 기원전 8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만년 전에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요. 기온 상승. 갑자기 기온 상승이 돼가지고, 여기, 이 사람들의 주장이야. 갑자기 기온 상승이 돼가지고, 거기 지구 전체가 얼음으로 덮여 있었대요. 그 기후 많은 부분들이, 지구의 많은 부분들이 얼음으로 덮여 있었대가지고, 갑자기 녹았대. 이 얼음이. 그래가지고, 얼음이 녹아가지고, 바다 수심이, 지금 현재 바다 높이가 40m가 높아졌어. 그 전보다. 얼음이 녹았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얼음이 녹아갖고 절대로 40m 높아질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거야.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대홍수의 명쾌한 증거예요. 대홍수의 증거예요. 플레이아데스 사명이라는 책에서는 여기서 기온이 올라간 건 맞아요. 여기 갑자기 기온이 상승이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40m 올라간 건 명확한 사실이야. 이게 바다의 수면이 40m가 높아졌어. 그거는 명확한 사실이야. 그런데 이것은 증거물이야. 이게 지금 여기에 8000년 기원전 8000년이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가는 지구의 10분의 7이 여기에 육지였어. 육지였다가 지금 현재는 10분의 3이 바다죠. 여기에 이제 육지고 바다였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잖아요. 이게 완전히 뒤바뀐 사건이야. 그러니까 기원전 8000년, 만년 전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만 100년 동안에도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올라왔어, 온도가. 그런데 지금 해수면 높이가 지금 1m도 높아지지 않았어요. 0. 몇 m밖에 안 높아졌어. 해수면 높이가. 100년 동안에. 근데 여기에 약 200년 동안에 갑자기 40m가 높아졌다고.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플레이아데스 사명이라는 책에서는 BC 8104년, 요때 대홍수가 일어났다고 써졌어요. 요 책에서 이 책에서는, 그리고 포톤벨트라는 책에서는 정확히 연도가 안 나와 있어. 포톤벨트. 두 번의 사건이 일어난 걸로 나와 있는데, 부도지라는 책에서는 황궁시하고 백소시, 흑소시 이 사람들이 네 부족이 각각 3,000명씩을 이끌고 전부 다 부도성을 떠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각기
이제 다른 데서 정착을 하고 나서 1000년 뒤에 부도성을 떠난 뒤 1000년 뒤에 하늘의 물 천수를 부어가고 대청소를 해버렸다 그랬어. 지구를 천수를 부어가지고 대청소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하늘의 물이잖아. 하늘의 물을 부어가지고 다 청소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뭐야, 궁창이 무너진 거야 지금. 하늘에 얼음 궁창이 있었는데 궁창이 무너진 사건이야. 여기 천수가 궁창이야, 궁창. 하늘의 물을 다 부어가지고 했는데, 요게 언제냐면, 부도지에서는 황궁, 유인시, 그 다음에 환인, 환웅, 단군, 부루, 음루, 이 존재들이 각각 1000년씩을 다스렸다고 해서 한 사람이 1000년씩을 다스려 가지고 요게 합하면 7000년이잖아. 7000년인데 요 기록이 그다음에 이제 신라가 들어와. 여기에 신라가 BC 1000년경이야. BC 1000년경에 이제 신라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요 기간화가 나오면은 정확하게 여기 이제 BC 1000년이니까 3000년 전이잖아. 그러니까 정확히 만년 전의 사건이야. 요 지금 보면은 여기 부도지의 기록으로 하면은 정확히 만년이야. 그러니까 BC 8000년경이에요. 그 엔키서라는 책이 있어요. 자, 엔키서는 여기 에메랄드판에 기록됐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게 수메르 문서예요. 수메르 문서인데 에메랄드판에 기록이 됐다는데 요거를 누구가 번역을 했냐면 제카리아 시친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어 이거를 요거를.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사자자리 시기에 대홍수가 있었다. 대홍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사자자리 시기에 대홍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새로운 비행 유도 장치 그거를 만들어야 했어. 그래가지고 피라미드를 세운 거야. 피라미드를 기자의 피라미드를 BC 8000년경에 세운 거야. 그거를 이게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라 인간들이 세운 게 아니라 이 하늘의 요 존재들이 세운 거야. 그래갖고 엔키의 아들 중에 하나가 엔키의 아들인데 내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지금. 엔키의 아들 중에 하나가 이그 피라미드를 설계한 사람이야. 피라미드를 설계한 사람이 엔키 아들 중에 하나인데 그 엔키 아들의 형상을 따가지고 사자자리 시기에 이거리 요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스핑크스를 만든 거야. 스핑크스는 만년 전에 만들어진 거야. 그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그 우주인들이 만든 거야. 스핑크스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사자자리 시기에 일어났다는 것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스핑크스를 만들었다. 이렇게 써졌어. 이 책에는.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 하늘의 별자리가 사자자리 시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시기고 그런데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 그래서 요 시기를 계산할 때는 요게 이제 보통 몇 년이 차이가 나냐면 이제 계산법에 따라서 이제 학자들마다 다 차이가 나는데 보통 1800년의 차이가 나. 1800년이 차이가 나. 실에서 여기서 1800년을 빼주면은 대충 뭐냐면 BC 8000년경이야. 이게. 내가 이제 피레네 산맥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동굴들이. 거기에 그림들이 그만년 전에 완전히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 온도가 따뜻해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야,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지금 빙하기가 끝났다, 이야기야. 그러니까 빙하기가 끝나서 거기에서 살던 사람들이 수록을 주로 잡아먹고 살았는데, 수록이 북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이때에는 수심이 40m가 낮았었어. 지금 수심이 현재보다 40m가 낮았었어. 지금 이 지형이 인공물이든 자연물이든 상관없이 이 부분이 바다 위로 드러났을 것이다.
건설 당시에는 지상이었지만 어떤 이유로 소멸된 것으로 보이기에 아틀란티스 등을 꿈을 뭐 이런 것들이야. 지금 문자가 다 발견이 됐는데 거기서. 자, 그래서 요나군이 섬에서는 카이타 문자라고 부르는 독특한 상형 문자가 그려진 유물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 요나군이 수중 유적을 인간의 흔적으로 보는 이 문자들과 연관이 아니냐고 추측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 문자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 지금 이 문자가 지금. 그런데 이 문자를 해석한 게야,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야, 지금. 자, 이게 바닷속에 있는 해저 유적이 두 군데가 더 있어요. 지금 인도 앞바다에 있고, 그 다음 쿠바 앞바다에 있어요. 세 군데에서 발견이 됐는데, 높이가 비슷해. 해저에서. 해저 20m. 해저 20m 지점에서 다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홍수 이전의 문명이라는 걸 금방 알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홍수 때 40m 높아졌다고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미대륙의 연화문이라고 하는데, 왜 연화문이라고 지금 연화 문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 그러면은, 이거를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요나군이잖아. 예, 군인은 나라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요나라고 이름을 지금 붙여졌는데, 요나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요나가 아니라고 연하더라 그러는 거야. 이분이 이걸 해석을 해보니까, 연하야, 연하. 요나가 아니고, 그래서 연화문이라고 붙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라진 미우대륙인데, 이게, 미우대륙이 옛날에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소멸된 거야. 지금, 여기, 대홍수 때문에. 인도 주둔군에 배속된 영국군인 제임스 처치워드가 1868년 힌두교 사원의 낡은 점도판의 글자를 발견했다. 안내한 곳은 이를 낙할, 거룩한 형제로 불렀다. 고승은 낙하를 본국으로부터 각 식민지 포교를 위해 파견된 선교사들이 쓰는 특수한 말이고, 본국은 사라진 대륙, 뮤이다고 했다. 이 점토판들은 연구한 내용은 뮤 대륙은 하와이 북부에서 남쪽 피제도 아이스터 섬 근방까지이다. 처치워드에 따르면 동서 8,000km, 남북 5,000km로 10개 인종의 6,400만 명이 살고 있었고, 각 처에 식민지가 있었다. 1만 2천년 전 대지진과 함몰로 사라졌다. 아, 요거, 1만 2천년 전 대지진과 함몰은, 요거 뭐냐면, 1만 2천년 전 대지진은 핵전쟁 이야기야. 핵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소멸돼 버려요. 아틀란티스하고, 레무리아가 동시에 핵전쟁 때문에, 당시, 미 대륙과 아틀란티스 핵무기 전쟁으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두 대륙이 모두 가라앉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대륙의 역사는 식민지 인도, 이집트 시나이 반도로 전해졌다. 시나이 사원에서 모세가 베끼고 800년 뒤 에스라가 고쳐서 쓰니 그것이 성경이다 한다. 미 대륙은 부도지에서 나온 마고 문명과 관련되다. 마는 요 마라 마 아레아자를 써가지고 마라고 하는데 삼마로 삼배 마라고 표현된 마고 삼신이다. 마는 삼이기도 하고 모에서 나왔다. 여기 요 글자를 모라고도 읽는다고. 자, 모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백제의 지명 고마는 마고 마를 뒤집은 것이다. 고는 고에서 예꽃자에 취한 나라국 성이 있는 도읍지이다. 고마의 어원은 마고가 되고 축약하면 곰이다. 곰과 같다. 에서 고맙다란 말이 나왔다고 한다. 연화국도 수중 지역, 그러니까 요나군이라고 써졌는데 지금은 그게 원래 발음이 연화라는 거야, 지금. 자, 연화국도 유치도, 요게, 지금. 그래서 여기인데, 여기가 심해 해저 지형이고, 여기는 대륙붕이에요. 대륙붕이가 연결이 돼 있어. 그런데 요 대륙붕이 한반도 앞에 대륙붕과 연결돼 있어. 그래서 요 땅은 어디에 연결된 땅이라고? 한반도 땅이야. 한반도와 연결된 땅이야. 이 땅이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자,
현 일본 영토일 뿐 자연지형은 일본 열도 안 분개, 대륙궁 우리나라부터 연결된다. 그런데 요나군이를 근거로 자신들의 역사가 고조선보다 오래됐다, 날조하겠다니 기본 사실조차 틀렸다. 특히 필자가 여기서 나온 상형문자를 처음 모두 해독한 바 있으며, 한 바에 따르면 우리 민족, 우리 땅, 우리 역사, 우리 문화가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 민족이 쓰는 말과 그런 조작할 수 없는 확실한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사료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거라고. 이게 정말 대단한 거야. 지금 이걸 해석했다는 게. 자, 이건 아까 그 이야기죠. 이게 낙할 문자라고 하는데, 수중 상형 문자와 낙할 문자가 있어. 또 다른 문자들이 있어. 여기 십자가 표시 있잖아, 지금. 요 십자가 표시. 구멍 뚫린 석판, 요 인공적으로 구멍을 뚫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절대로 인공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지. 이 십자가로 저절로 새겨질 수도 없고, 이런 정확한 십자가가 있을 수도 없고, 이런 모양이 있을 수가 없고, 이렇게 인공적으로, 인공물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구멍을 뚫었냐 이거야.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발견됐어. 요나구니에서. 사람이 만든 인공물이잖아. 인공 글자잖아. 인공물들이 발견이 됐어. 요나구니 섬의 문자 석판, 이집트 상형 문자와 석판이, 이런 것들이 요나구니에서 다 발견이 된다고. 이런 것들이. 이런 거. 요나구니 섬의 문자 석판.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는, 요거는 이제, 뮤대륙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 놓은 거야,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뮤대륙에 대해서 해석을 해 놨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몇 개만 설명할게요. 이게 지금 80환자야, 이게. 이게 인공물이잖아, 이게. 사람 형상이잖아. 거대한 사람 형상이 있고, 인공물이고, 이게 정확히 어떤 곳에서 발견된지는 모르는데, 여기 인공 석비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요나구니 바로 앞에서 바다 수중 속에서 발견된 거야, 이게. 벽에, 수중 벽 석비암이라고 하는 그 벽에 새겨진 거야. 여기 81자야. 이렇게 9자, 이렇게 9자. 그래, 9981자야, 이게. 이거를 확대를 하면 이거라고. 이거를 확대를 하는데, 이게 81자인데 잘못 쓴 거야, 지금. 고쳤어, 나중에는. 자, 이게 다 이건데, 자,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1, 2, 3, 4, 9,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같은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이렇게 비해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야, 이것들을, 이렇게 상형 문자 하나하나를 전부 다 번역을 했어, 이 사람이. 이거는 무슨 글자다? 이거는 무슨 글자다? 이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 전부 다. 놀랍지 않아요? 이게 뮤라는 글자대. 무라는 글자인데, 여기 무엇, 뭐? 이런 뜻이 돼, 이게. 뮤. 그래서 여기에 이 글자가 7번 나온대. 자,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이게 전부 또 틀려. 이게 모양이 조금씩 틀림에 따라서 뜻도 다 틀려져, 이제 또.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여기는 없을 무자인데, 없을 무자기도 하고, 근데 이게 업이라고도 있고, 역이라고도 있고, 야, 이게 대단한 거야, 정말. 이렇게 글자 하나들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 전체 내용을 해석을 해놨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책을 사서 보시고, 내가 여기서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이 상형 문자인데, 이 상형 문자를 그대로 보고 해석을 한 거야. 이분이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옛날에 풀지 못하는 고대의 수수께끼를 다 풀었어, 다 풀어.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응? 정말 대단한 거야. 자, 이게 태양인데, 태양을 해라고 그러잖아? 근데 요 태양이 지금 요 그림이 이쪽으로 터진 그림이 있고, 이쪽으로 터진 그림이 있고, 모양이 약간 틀려, 같은 태양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해석을 다 다시 해놨어. 요거는 구멍이 이쪽으로 터졌잖아, 지금. 같은 해라고 읽는데, 이게 뜻이 또 틀려, 이게. 와. 이거는 터진 데가 없잖아. 또 이거 같은, 똑같은 발음은 해. 발음 하는데 뜻이 다 틀려, 그 안에.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야.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총 이게 무슨 뜻이냐? 이 81자가 무슨 뜻이냐 도대체? 엄청난 이야기예요. 엄청난 이야기. 자, 이게 말 갈기자 같잖아요. 근데 말도 이 갈기 모양이 약간씩 틀려. 그래가지고 뜻이 또 틀려져. 모양이 약간만 달라도 또 뜻이 틀려져. 이게, 이건 양이라는 거고. 양도, 이게 양인데, 양을 그려놓은 건데, 이게 다 틀려져. 모양에 따라서 약간씩 틀려져. 그래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는 한글도 다 틀려져. 자, 여기 본문은 맴소 맴생, 맴생이 전라도에서는 맴소 맴생이라니, 염소는 면은 특징적으로 수염이 있는 소종류이다. 맴소 맴소 혐소 염소 염소다. 그리고 연화문에서는 될 겼소 겸소다. 겸소가 염소가 됐다. 놀래요, 놀라워요. 이건 뭐야? 쥐잖아, 쥐. 아, 쥐가 또 어떻게 됐어? 쥐, 이렇게 발견이 된대, 발달이 된대, 이게. 그래서 요 뒷다리 부분이 어쩌고 뭐 이래갖고, 와, 자세히 읽어보면,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 이거는 이제 캥가루, 호주에 사는 캥가루 대서 그림 같은데, 캥가루를 대서라고 그러네. 큰 쥐네, 캥가루가. 이거는 개잖아, 개. 깨, 이렇게 읽었구만, 원래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제가 내용을 다 설명해 줄 수는 없고, 책을 사서 읽어보시고, 나중에 책을 산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책대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만 하는데, 자, 이거를 전체 번역이 뭔지만, 전체 번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물고기 모양도, 물고기가 어느 쪽으로 터졌나에 따라서 물고기 의미가 또 달라져. 이건 양쪽으로 터졌잖아. 저건 위에 것은 아래쪽만 터졌고, 이렇게. 와. 의미가 달라져, 이게. 물고기가. 천재예요, 천재. 세상에, 이런, 와, 대단해요, 대단해. 자, 이렇게 번호를 써가지고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글자다. 이 글자의 그 한글이 원래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그래갖고 한글 번역을, 전체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 전체 번역이 재밌지. 요게 이제 한글 전체 번역이야, 이게. 이게 한글 전체 얘기인데, 무얼 손난 무엇다오 난 없소 했소 집에 원즉 해코지요 쏟지 말소
지고선 적절해 배 없죠. 제발 썼지 말지 뭐지 뭐뭐내배 타오 물배 없소 원고 배 얼마치오 헤어졌겠지 채다 깨졌다오 깨졌 마로 써둔 것 죽었 썼겠다 뭐 이런 것이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피고가 원고 배를 손상시켜 송사가 붙은 것 같다. 원고는 배를 물어달라고 했으나 패소한 것 같다. 미안한 피고는 삼 물고기 같은 것을 담아준 것 같은데 원고가 바로 쏟아버렸다. 그 다음에 피고가 쏟아낸 말이 가감없이 기록되었다. 뭇뭇집에 하는 경상 함경도 사투리가 보이는가 하면 재지 뭇뭇재 뭇뭇지라는 전라도 말투도 있다. 챗하는 화날 때 내는 감탄사도 있다. 치 채라고 하는데 당시도 챗했으니 사람이 기본적으로 감정적으로 내뱉는 말은 만 년이 지나도 같은 모양이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잖아. 이게 전부 다 81자인데 잘못 쓴 거야. 다 고친 거예요 지금. 마고 천부경으로 보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다. 희미한 철학적인 어떤 면을 기대한다. 그러나 해독을 마치고 보면 지금 시중에서 바로 벌어진 다툼의 말이다. 완전한 구어체인 말이다. 생생한 우리들의 말, 삶과 말의 기록이다. 수미일관 말의 흐름이 정확하고 한치의 어긋남이 없다. 그냥 따지고 대드는 말을 마치 녹음하여 그대로 글로 옮긴 듯하다. 이것들이 이 문자를 정확하게 해석했음을 스스로 입증한다. 오늘날 한국말을 한글로 다 담아 기록하듯 아주 정밀하고 세밀하게 글로 정음으로 이름 일자로 표현하고 있어 놀랍다. 어문이 완벽하게 일치함을 보여준다. 원래 위 문자와 해당 각골문 그리고 정음 해석문 그리고 현대 해석문을 아래에 신는다. 자, 요거를 이제 여기 한문으로 쓰면 이렇다는 거야. 이 글자가. 요 글자가 한문으로 쓰면 이렇고, 요거를 한글로 쓰면 이렇고, 요 문자를 한문으로 쓰면 이렇고, 요 문자. 이분이 한문의 대가예요, 보면. 아, 이분의 블로그가 이렇게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그 한자 시, 한신, 한시를 자기가 스스로 쓰시는데, 아, 몇천 부가 있더라고.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한문의 대가예요. 지금 한문으로 봤을 때는 이런 요 글자는 한문으로 쓰자면 이 글자고 한문으로 쓰자면 요게 한글로 쓰자면 한글과 한문은 같은 글자라는 거야. 처음에 똑같다는 게 똑같아. 그런데 여기 요즘 한문으로 여기 요즘 한 여기 한글로 쓰면 이거라는 거야. 이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정말 희대였고 정말 정말 대단한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봅시다.